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여자가 싫어지는 징조, 남자분들이 여자가 싫어지는 징조 뭐가 있어요? 그거는 남자들이 막 놀러 가고 싶고 데려가야 되는데 막 간섭하고 못 다니게 하고 계속 전화하고 그러면 싫은 거죠. 손님들 중에서 이제 와이프 디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 둘이 와서 겁나 싸워.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둘이 그러니까 남녀가 나이대가 안 맞는 거예요. 어? 나이가 먹을수록 남자는 여자 같아지고 여자는 남자 같아진다 그랬잖아. 남자는 이제 지 놀 것 다 놀고 자기는 이제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거고. 여자는 이제 애들 다 키워놨으니까 자기 놀러 다녀야 되는데 남자가 계속 밥은 언제 주냐 뭐 이러니까 짜증 나는 거고 그렇지. 그때부터는 남자들이 불쌍해지는 거야. 남자들이 불쌍하다? 불쌍하지. 왜냐면 자기네는 이제 가족과 함께 해야 되고 힘도 빠졌고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도 대우를 받아야 되고 마누라한테 밥도 얻어먹어야 되는데 여자들은 바깥에 싸돌아다니고 놀러다니고 이러니까 꼴딱 혼자 끓여먹고 라면 끓여드시고 뭐 이제 이런 거지. 미친 거지. 그러니까. 많이 끓여줘보셨어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없어요. 편하게? 네. 시켜 먹어라? 아, 나는 뭐 그런 거 없어요.